안녕하세요. 팔레온고 문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6월 15일자 팔레온고 민사 수능 문제 오류와 국가 배상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4월 28일이고 사건 번호는 2017-233061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손해배상 사건이고요. 원고는 그 수능에서 3개 질의를 받던 수험생들이고 피고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그러니까 이제 수능 출제 그 기관이죠. 그래서 피고가 그러니까 출제 기관이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고 원심에는 냈었는데 대법원이 파기한 사건입니다. 내용 한번 보시죠. 2013년 수능에서 3개 질의에 37,684명이 이제 수험생 응시를 했습니다. 그중에 8번 문제의 정답이 2번이라고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시험이 끝나고 나니까 이제 그 2번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의 신청을 했는데, 이의 신청에 대해서 이제 여러 위원회가 만들어져 있는데, 그 위원 이의신청 심사 결과 2번이 맞다라고 해서 뭐 이상 없으면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험생들이 여기에 이제 불복해가지고 행정소송을 제기를 하는데, 행정법원에서 정답 결정 취소 소송이 제기돼가지고 이게 취소 판결이 확정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평가원에서 2번으로 했고 이의신청에서도 2번이라고 했는데, 법원에서 이거 2번 말고 다른 답도 될수 있다라고 해서 등급 결정을 취소시켜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에 대해서 구제를 해줬습니다. 다시 등급 결정을 대산정하고, 그다음에 이걸로 인해서 탈락한 사람은 추가 합격시키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조치를 했죠. 그거와 별도로 이 수험생들이 교육부 장관에게 이제 그 출제위원, 이게 한국교육평가원, 여기를 상대로 위자료를, 그러니까 뭐 손해배상, 이런 걸, 왜냐면 이것 때문에 뭐 수험생은 뭐 얼마 더 해야 되고, 구제받기 전까지 뭐, 경제적으로 힘들었고, 뭐, 이런 게 국가배상을 청구를 한 겁니다. 근데 원심에서는 이제 이거를 인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얼마씩 지급하라, 이렇게 됐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수능 문제 오류가 이렇게 발생했을 경우에 국가배상을 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평가원이 출제 당시에 1차, 2차, 그다음에 개별 검토, 공통 검토, 이걸 다 해서 봤더니 2번이 맞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역 간 교차 검토도 해보고 최종 상호 검토도 해봤는데도 결국 문항에서 2번이 맞다라고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이 났고, 이의 신청이 되고 나서도 외부 전문가 6명을 포함해서 17명의 위원이 심사를 했는데, 그중에 16명이 2번이 맞다라고 했고 한 명이 잘못됐다는 의견을 제시했을 뿐이다. 그렇다면, 그리고 또 하나, 취소 판결 후에 교육부 장관이 구제 조치도 다 취했다. 그러면 도대체 이거에 있어서 국가배상이 되어 있는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 이게 과연 있느냐? 즉, 공무원이 객관적으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느냐? 없다는 거죠. 이거 다 거쳤는데도 결국은 법원 판결로 최종적으로는 정답이 잘못됐다고는 했지만, 공무원으로서는 할수 있는 거는 최선을 다했다. 객관적인 어떤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게 없다라고 본 겁니다. 따라서 그것이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손해를 있다 하더라도 구제조치까지 완료됐기 때문에 그런 손해배상, 손해에 대해서 국가배상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결국 국가배상에서 원심은 배상을 인정을 했는데, 대법원은 평가원의 여러 체계상 위법한 행위로 보지 않게 된 겁니다. 이거는 이제 대법원이 약간 보수화된 거하고도 약간 관련이 있습니다. 이렇게 국가배상에 있어서 요건을 강화시키는 거. 그러니까 지금 수험생의 손해는 명백합니다. 그리고 그거의 원인도 명백합니다. 그런데 그로 인한 그 손해를 그러면 최종적으로 누가 감수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그 배상법의 원리인 거죠.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고 손해가 있는데, 그러면 이 결과에 대한 상응하는 손해를 과연 최종적으로 누가 부담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약간 보수적인 법원의 경우에는 그거를 개인에게 돌립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뭐 그것까지 다 해줄 수는 없다. 그건 개인이 알아서 할 일이다. 반대로 약간 그뭐 적극적인 사법 해석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국가로 인한 행위로 인해서 결국 손해받기 때문에 그 국가가 그걸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 대법원은 소극적인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수험생의 손해가 명백하다 하더라도 국가의 객관적 주의 의무 위반이 명확하지 않다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각종 시험 문제 오류에 있어서도 유사한 기준이 적용될 겁니다. 즉, 시험 문제, 각종 뭐 자격증 뭐 여러 가지 시험 있잖아요. 그럴 때
정답이 잘못됐다고 이의를 했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 있어서 어느 정도 절차를 다 거쳤고 그 절차 안에서 특별히 문제가 없다면 그로 인한 손해배상은 하지 않을 수 있다. 결국은 이제 이러한 손해는 개인이 부담하게 되는 거죠. 요거는 좀 특이한 판례여서 한번 소개해 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